경기도가 31개 시군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을 모든 시군이 공유하는 만큼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어려운 기초 지자체도 10분 활용 가능합니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화된 평생학습 학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유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는 만큼 시군별 플랫폼 개발 비용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예산 14억 1천만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중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두세 곳의 시군을 통해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후 플랫폼 재개발이 시급한 시군을 대상으로 공유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박한솔입니다.